세 번째 자리가 됐네요. 저희 이제 글로벌 라이브의 마스코트, 네, 장엔젤,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장우석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저희 진행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점수가 없죠. 아, 근데 뭐 네. 점수는 네. 한 50점? 네. 50점인데. 네. 두 분 다 50점이니까 뭐 100점이죠. 네. 근데 이 처음에 안 돼요, 잘. 네. 처음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네. 한 며칠 더 해야 됩니다. 며칠이요? 최소한 한 달은 해야지. 한 달이요? 한 달 해야지 이제 다 보여요, 이렇게. 뭐 패널도 보이고 앞에 네. 피디님도 보이고 네. 글도 보이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잘 안 보이니까 네, 네.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세파고님이 워낙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문제죠. 아니, 개인적으로 근데 저도 감회가 굉장히 네. 새로운 게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장인재님의 광팬이었는데 제가 또 사회자로서 패널로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또 신기한 느낌이고요. 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만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시고 하시라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한번 좀 걱정입니다, 이거. 네. 박정 팀장이. 그래서 우리 세파고는 걱정 안 해요.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쭤보는데 최근에 실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있으십니까, 혹시? 최근 실적 관련해서. 실적이 쭉 나오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이제 그 빅테크에 가장 먼저 발표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 다음날 테슬라. 그 다음날이 그 다음날에 애플, 애플.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구글, 메타는 맛이 갔고 아마존까지 이어지는데 실제 메타 외에는 실제가 다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지금 수많은 투자분들 느낌은 어떠냐면 야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장도 빠지고 있고 어려워하는 거죠.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잠깐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 실적은 좋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체감상 안 좋은 이유. 실적 발표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 자체가 시장을 좀 어렵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저는 제가 저는 이제 그 이런 궁금증을 좀 파헤치는 게 취미인데 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아 메타 말고는 다 좋았는데 좋았는데 보게 되면 올라갈 때 찌끔 올라가다 빠질 때는 막 3.7% 나스닥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네. 실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빅테크가 조금 고점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걸 준비했으니까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펠로톤의 최종 인수는 누가 될까? 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아마존, 될 거라고 봅니까? 네. 아마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네. 막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최근 저도 이제 그 뉴스를 좀 봤는데 아마존. 네. 아마존과 애플 뭐 이런 뭐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요.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자, 주간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네.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다우가 1%, S&P500이 1.5%, 나스닥 2.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연중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이 한 자릿수로 좁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요. 네.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92달러니까 100달러가 가까워졌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던 제프리의 150달러가 허황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만간 100은 찍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혹시 어떻게 좀 100은 찍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체포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단기 오버슈팅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이 100%를 터치하게 했을 때 그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강화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한 번은 가지 않을까 100달러를 네, 오버슈팅하면 나오지 않을까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한번 다툼이 있으면서 뭔가 한번 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기본적으로 100달러를 갈 거라고 보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또 유가 3배짜리 ETF가 있거든요. ETN 있지 않습니까? ETF. 그런 네. 거는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관련 기업에 투자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확진자의 모습을 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미국 현황입니다. 미국 현황이 고점이 81만 명이 넘었고요. 하루에. 근데 지금은 다시 30만 미만 떨어지면서 약간의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이게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오미크론이 중증 아닌 것 같다. 그냥 가볍다라고 하고 있고 제 주변에서 보게 되면 걸려도 모른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 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조금 더 강해지면 그냥 감기처럼 우리 주변에는 늘 풍토병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좋은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걸 보시면서 혹시 이제 여행 관련주
혹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행 관련주 하면은 뭐 항공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공주가 좀 나와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항공주를 얘기한 지가 한 1년 됐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지금 곧절 못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희망고문일 것 같지만 네. 어쨌거나 확진자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하락률 1.9% 마이너스가 뭐냐면 라지캡. 라지캡의 밸류입니다. 밸류. 가치주. 예, 가치주. 그러니까 네. 큰 건데 가치주로 가는 분들은 거의 안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작은 기업들인데 성장이다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14.9%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어디에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운 좋게 크지만 가치주라 했다 그러면 거의 안 빠졌을 것 같고요. 작고 성장으로 갔다 그러면 좀 하락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속하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패러디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그 나쁜 놈 뭐 있잖아요. 아, 맞 나쁜 놈. 좋은 놈. 좋은 놈. 이상한 놈. 이상한 놈.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패러디 해갖고, 작은 기업, 적자 기업, 꿈의 기업, 비싼 기업. 비싼 기업. 했잖아요. 근데 지금 포함된 게 보시면, 이 여기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쪽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기업들이 많더라 해서. 아, 그 네 개가 다 저기 있는. 예, 여기 포함이 돼갖고, 이쪽에 있는 분들 상당히 좀 암울한, 이로를 보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쪽에, 위쪽에 있는 이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나은 하루로 보여서 선방하는 그런 모습 보였을 걸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봤거든요. 방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예탁원 기준 많이 보유한 종목 수를 보게 되면 종목의 한 70-80%가 이쪽에 있더라. 한국에서 많이 보유한 종목들이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악기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픈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채퍼건님은 고객분들 오시면 이걸 반대쪽으로 많이 설명하시겠지만 해도 우리 개인분들은 이거에 대한 고집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워낙 선호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구매하고 계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올해는요. 올해는 이런 작고 성장주에 투자하기에는 뭔가 다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위쪽으로 같이 쪽으로 가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방금 좀 보여주신 표가 사실 시장 조정의 성격이나 현재 시장의 색깔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렇죠, 설명이 그렇죠. 되는 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걸 보여드려도 다 좋다. 아 진짜 좋은 얘기인데 하지만 이 손은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에 오랫동안에 투자하신 분들이 늘 제가 봤을 때는 손해를 많이 본 게 아닌가 해서 예전에 한번 2014년도에 유가가 빠지면서 유가 3배째 베팅했다가 많이 깨먹었다는 사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비트코인 투자가 또 실패했었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또 그 다음에 후광통도 또 실패가 크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계속 치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뭔가 좀 마음 한 켠에 빨리 좀 벌어서 크게 좀 벌려고 하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쨌거나 지금 한국에서는 작고 성장기 투자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금리를 보여드릴 건데 금리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CM 패드워치 2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CM이 패드워치 2로 보시면 거의 금리에 대한 변동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느덧 1.5에서 1.75까지 금리 이상이 되는 것들이 가장 큰 폭으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5번에 가장 원래 5번이었죠. 그죠? 5번. 네. 5번 지금 6번까지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6번이 5번 될 수도 있죠. 한 번에 50피로 올리면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0.25씩 올린다 그러면 6번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금리 이상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해서 시장이 어떤 발목을 잡는 그 요인이니까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날짜만 2022년 11월로 딱 체크해놓고 하시면 딱 표가 나오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의아한 게 뭐냐면 7번도 의외로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7번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7번 안 하는 걸로 좀. 7번. 네. 하겠습니까? 체포건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7번은 너무 자극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네. 저건 아닌 것 같고 네. 6번까지는 그래 보이는데 오히려 6번은 그냥 0.25씩 올리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50포인트 올리고 50pp 올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 희망사항은 5번이니까 한번 기다려보시죠. 뭐. 근데 3월에는 지금 점점 증가하는 게 50pp 쪽으로 좀 많이 기울고 있어갖고 3월에 좀 많이 올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장 팀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안 해갖고 우리 노동부에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해갖고 엄나갔잖아요. 신규 일자리 수가 네. 많이 틀려고 다시 네네. 그 업데이트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업데이트가 크게 되면서 금리가 더 빨라지고 더 자주 하는 게 좀 가능성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고용지표가 틀렸던 이유는 관련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농담입니다. 농담. 너무 심각히 듣지 마시고. 자, 지금 실적을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오늘 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 중에서 대략 절반 넘는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거의 80% 이상 가까이 했기 때문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78.4%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은 거의 78%가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딱 결과를 보시면 좋았지 않습니까? 네. 좋았어요. 10개 중 8개가 좋은 거니까. 좋았는데 제가 물어본 우리 지인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여쭤보면 좋았냐? 라고 되물어봅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를 좀 낮춰서 낮추죠. 보통 이제 네, 그렇죠. 하다 보니까는 실적을 이제 상회했다라는 그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뭐 75% 80% 다 이렇게 얘기 이제 나오게 되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퍼센티지 상으로는 높은데 높은데 이제 체감상으로는 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 왜 그러니까 이 높은데 네. 체감상으로 나쁘다는 건 뭐냐면 실제 비트한 기업이 주가 못 갔다든지 네네. 내려갔다든지 네네. 아니면 크게 올라갈 기업이 덜 올랐다든지 이렇게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유를 볼 거니까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하신 건가요 저한테? 네네. 네. 좋은 질문인데 네네. 그걸 한번 분석해보자 갖고 온 내용이니까 네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 어쨌거나 이익과 매출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우리가 체감 듣기는 실적 안 좋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중간값인데요. 중간값인데 예측 대비 실제에 대한 퍼센티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과거의 평균치 약 3% 네. 그러니까 예측 대비 실제가 약 3% 비트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딱 걸려있는 게 3% 약간 위에 아. 3% 약간 위에도 비트한 거죠. 그다음에 뭐 약 14%까지 올라가도 비트한 거고 그 폭에 얘기한 게 아니고 비트했다 안 했다 치게 되면 비트했지만 거의 작은 비중으로 비트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정확히 보게 되면 3.2%? 네. 그러면 이게 과거 느꼈던 어떤 평균치를 보게 되면 거의 조금밖에 증가 안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증가했다는 거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점 합격이면 60점 맞으면 합격 아닙니까? 90점 그렇죠? 맞을 필요 없죠. 100점 맞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느끼기에는 네. 60점이면 별로 점수 못 받은 거지만 합격은 합격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그 예측 대비 실제가 거의 가까스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느끼는 폭은 적은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데요. 실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가격에 대한 반영도 보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이 하늘색이 실제 네거티브한 아 저기 포지티브한 그 실적이 잘 나온 거고요. 이 짙은 파란색이 못 나온 거 네거티브한 겁니다. 네. 근데 실제 보면 보통 포지티브한 건 하늘색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요. 주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포지티브한 것도 주가 빠졌죠.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 잘 나왔지만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미크론 관련한 부분들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방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망을 내리는 거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 반영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잘 나왔지만 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잘 나온 거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런 실적들이 상당히 조금 운이 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시기가 매우 안 좋은 시기에 실적 발표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유니까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전망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도 한몫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말에 1분기에는 EPS가 52달러 36센트였고요. 근데 지금은 52달러 06센트로 약간 낮췄습니다. 낮춘 거죠. 그 다음에 작년도 2분기도 55달러 31센트였는데 55달러 23센트로 약간 낮췄죠.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 미래에 대한 가치가 그 투자가 사실 기준이 아닙니까? 미래 주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근데 미래에 대한 EPS 전망이 다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좀 팔아버리자 하는 그런 관점이 크다 보니까 실제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우리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가장 주요했던 게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 전망치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오미크론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마도 4분기에 대한 실적이
거의 끝물로 가게 되면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복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이번 4분기에 대한 어닝이 비트했을 경우에 하루 반응도가 0.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과거 5년치 평균은 0.8%였습니다. 못 갔죠.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또 빠지는 것은 어닝이 미스하게 되면 3.3%가 빠지면서 과거 평균 2.3%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덜 오르고 더 빠지고. 더 많이 빠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그러네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분기에 다 반영이 되면서 어려운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말이 뭐냐면 부끄러운 상승, 과도한 하락. 상승은 부끄럽게 하고 하락은 과도하게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반칙입니다. 반칙인데 어쨌거나 지금 나와져 있는 금리 인상 국면들 또 오미크론까지 퍼지면서 약간의 그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실제 발표 이후에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잘 나오는 게 없도 못 나오는 게 없도 이 한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결과는 좋았지만 체감은 안 좋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숫자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약했던 건 지금 시장의 심리가 약간 위축됐다. 그렇죠. 위축되어 있는 거죠.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그 아까 우리 저기 박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원래 실적을 되게 낮게 얘기한 다음에 보통 비트를 막 쳐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좀 반영했지만 이번에는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워낙 눈높이 낮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넘어가면 주가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발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금 재미가 없어갖고 많은 분들이 실적이 못 나왔다 생각하시는데 실적은 잘 나왔고 하지만 체감상 나빴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적이 어지러울 때는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나올 시점에서는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으셔야 돼요. 그냥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스냅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냅 그 실적 발표 당일날 전에는 20몇 퍼센트였죠? 주가 급락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적이 나오자마자 58%가 네,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미치는 거잖아요. 주식이 만약에 장중에 손절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60%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 느낌 이해하십니까? 근데 제가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부사장님께서 훨씬 더 오래 보셨지만은 최근 들어 가지고 좀 시총이 큰 기업들도 좀 이게 등락폭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시장도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하는데 뭐 해서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떨어지는 그 하락폭 자체가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뭐 10% 그것도 이제 급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 최근 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그 폭도 너무 크고 또 내려가는 폭도 엄청 크고. 올라가는 폭이 언제 컸었죠? 올라가는 폭이. 그러니까 이제 스냅 같은 경우에. 스냅, 아, 스냅 그렇죠. 아, 메타는 좀 다른 얘기고 네네. 말씀한 것처럼 그런 변동성이 커진 거 맞는데 그거는 이제 뭐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네. 금리 때문에 실적은 좋았지만 막 주가 올라가자니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성장에 대한 의무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걸로 보이고요. 네네. 메타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저는 작년도에 스냅의 첫 번째 실적 발표가 나서 가장 먼저 얻어맞은 기업이 스냅이었거든요. 스냅이 우리 아이폰 때문에 안 되겠네 라고 하면 주가 급락했는데 그때 나와서 했던 얘기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은 우린 별 상관없다고 약간의 제가 봤을 때는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일종의 뻥카였을까요? 네, 일종의 뻥카를 쳤죠. 제가 보기에는 뻥카 쳤죠. 저는 제가 그때 뻥카를 얘기 안 했습니다. 왜 뻥카 쳤다고 그러면 가만 두시겠습니까? 지금 페이스북이 혹시 체포권이 아십니까? 그 당당 5위에 랭크돼 있어요. 많이 보유한 종목. 네, 맞습니다. 5위인 거 아시고 지금 뻥카라 말씀하신 거죠? 네. 무섭네요. 이때 자막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의견이 아니고 체포가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때 확실히 약간의 오버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의 좋은 쪽을 얘기한 거죠. 근데 솔직한 얘기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아이폰에 대한 개인 종목 강화 때문에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었고 정말 낮추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메타는 그렇게 안 한 거가 한 번에 몰려다 보니까 주가 급락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메타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는 이름 바꾼 거죠. 이름 바꾼 거는 아시겠지만 메타. 되게 안 좋은 것때 바꾼 거 아닙니까? 해서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페이스북에 대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 그렇죠. 또 젊은 친구 나가고 있고 지금 감소하고 있는 유저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한몫한 것 같아서 한꺼번에 나온 것뿐이다. 원래 천천히 좀 반영됐으면 이렇게 급락이 안 나왔을 텐데 한 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급락한 거로 보이고 있고요. 해서 지금 이제 메타 플랫폼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말씀하셨던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시적은 좋았지만
금리 이상 우려 때문에 약간 이렇게 혼조되면서 출락이 심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지만 아까 딱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은 내용인데 네. 지금 글로벌 주식 쪽의 자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에 역대 두 번째 큰 자금이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40억 달러가 들어와서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840억 달러면 네. 얼마 정도 됩니까? 원화치면 빠르게 계산하면 한 10조 원 됩니까? 그렇죠. 10조 원 네. 좀 들어온 거죠. 근데 역대 그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인지 이머지 마켓인지 모릅니다만 한 글로벌 주식 쪽으로 자금이 크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주가는 많이 빠져있지만 최소한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 거 맞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국가별 차이가 있겠지만 좀 다양스러운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가장 큰 기록이었고 두 번째 기록을 보여주니까 역시 저점 매수는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메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는 메타 플랫폼즈가 주가 많이 빠졌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퍼가 17배입니다. 17배요? 17배. 17배면 지금 S&P 500 평균 퍼가 20배거든요. 네. 평균보다 못한 거니까 주식을 살만하죠. 지금 살만한데 제가 오늘은 팩트만 전해드리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미 예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예전에 작년 가을에 이미 매도했으니까요.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즈의 iOS에 대한 타격을 갖고 왔는데요. 만약에 개인정보 강화단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손실을 보냐면 약 100억 달러가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을 보게 되면 100억 달러면 연간 매출이 약 10% 이하입니다. 연간 매출 10% 이하. 네, 10% 이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보신 분들이 200억 달러까지 잡고 있는데 200억 달러면 약 13%, 14%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시면 좋은데 연간 매출의 10% 정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주가를 과도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분기 전망도 300억 달러에서 270억, 290억 달러 하향한 조정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 10% 정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적으로 총 5번의 주가 락이 있었는데 지금까지요. 회복에 시간이 상당히 걸렸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봤더니 한 달 동안은 그냥 갑니다. 기어서. 쭉 가다가 한 두 달 지나고 반짝 반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은 주가 한번 빠지면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하락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한 달 정도 옆으로 기면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과거 페이스북은 한번 빠지면 계속 흘러갔죠.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거 간다 그러면 최소한 매수한다 그러면 한 두 달쯤 뒤에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볼 개인정보 강화는 이게 메타 플랫폼즈에 대한 강화라기보다는 애플이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애플이 갖고 있는 거. 이름 그러니까 그렇죠. 이 보유자 바뀌는 거죠. 네. 애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애플이 혹시 이런 쪽에 사업을 할지 않을까라는 한번 의심이 들어서 아니면 이런 개인정보 강화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차라리 애플을 보유하시면 어떨까? 매수하시면 어떨까? 메타보다는 애플로.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봤더니 디지뱅크에서 네. 매도금을 제시하면서 가장 낮은 목표 주가 제시했는데 225달러였습니다. 아, 225달러. 네, 지금 주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보유하실 분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물론 아닙니다만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최소한 그 연간 매출이 10% 정도 회선을 본다 그러면 주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가지 기댈 게 뭐냐면 바이백인데 바이백이 지금 파란색입니다.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소각 처리하다 보니까 주가 주식수는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EPS는 올라올 거고 여전히 실적에는 어쨌거나 주주분들 좋은 내용인데 이것까지 보신다 그러면 한번 매수하면 할 것 같고요. 근데 바이백 쪽은 상당히 웬만한 큰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거라서 이게 뭐 특이한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또 하나 있거든요. 애플이 네. 이렇게 많이 바이백을 하면서 소각하다 보니까 그 주식수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네. 또 마지막 그림이 뭐가 있냐면 현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78억 달러가 2021년 1분기, 2분기에는 85억 달러, 3분기에 95억 달러 하다가 4분기에 드디어 125억 달러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충분한 돈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M&A를 하든지 아니면 바이브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보기에 현재
주가는 좀 싸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퍼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가격 매력은 조금 높아진 구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이제 기업이 기존의 성장의 대기대가 꺾이는 과정에서 가격 변화가 큰 편인데 이번 가격의 변동이 사실 빅테크 쪽은 굉장히 컸던 부분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가격면에서 좀 매력적인 것 같고 다만 시간을 사거나 추세를 사는 투자들에게는 좀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발하는데 차를 탔어요. 근데 내일 출발할지 두 달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니면 거기서 해를 넘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타자마자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모르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탈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산나 자체가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 뭔가 좀 미스매치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현재를 동떨어진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페이스북은 극히 현실화된 어떤 SNS 아닙니까? 같이 먹는 거 자랑하고 뭐 여행을 찍어서 올리고 추억도 올리고 올리는 건데 근데 메타버스 너무 동떨어진 거라서 제가 보기에 메타버스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이 약간 급조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 생각에는 뭔가 빨리 이름을 덮어야 되고 최신의 트렌드가 메타버스가 맞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걸 떼고 이렇게 숫자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펠로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펠로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점이 얼마였냐면 155달러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155달러. 박사님?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높았는데 지금 뭐 주가가 빠지면서 굉장히 싸져 있어요. 지금 대충 한 80억 달러니까 한 9조 원 정도 넘어가는 그런 시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논란의 펠로톤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 보고 있는데 아마존, 애플, 나이키, 디즈니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오늘까지는 애플이다. 애플. 애플. 아, 오늘까지 애플이 가장 유력한가요? 댄 아이브스가 아주 그냥 뭐 네. 계속 언급하면서 이거 인수해야 된다. 네네.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인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주장하고 좀 전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를 보면은 딱 이거 같아. 키가 300만 명 유료 가입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애플 안에 피트니스가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덮어갖고 늘리는 걸로 보게 하기에 가장 시너지가 나올 뭐 기업이 애플워치 애플이다.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랑 그렇죠. 같이 네, 그렇죠. 연결되어 있고 뭐 심박동이나 그렇죠. 뭐.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잘 말씀하셨는데 네. 내가 운동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 특히 혈압을 많이 높지 않습니까? 되기 때문에 뭔가 시너지가 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인수가는 120억 15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아지는 걸 보기 때문에 네네. 물론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막판에 디즈니까지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즈니까지요? 디즈니까지 포함됐고 디즈니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걸로 보고 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디즈니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것은 디즈니 보통 주식이 이런 M&A도 때를 잘 가려야 되는데 지금 때가 디즈니가 이걸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 지금. 자기가 지금 급합니다. 지금. 네. 지금 급하는데 뭘 인수해서 한다는 네. 자체가 웃기 때문에 빼고요. 근데 아마존, 애플, 나이키인데 제가 보기에 가장 뭔가 조금 시너지 날 수 있을 만한 게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 쪽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댄 아이브스 얘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애플이 굉장히 탐낸 부분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에 대한 확보를 욕심을 맞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 같고요. 네, 결국 맞습니다. 빅데이터에서 펠로톤이 가지고 있는 유저들의 데이터 정보가 건강에 관련된 데이터다 보니까 굉장히 순도가 높다고 보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애플 입장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먹거리는 맞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팩트인데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27.64%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팩트인데 제가 이제 좀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주식을 네. 오래 한 경험을 얘기하면 이렇게 뭐 누가 인수한다 했던 기업들이 인수가 된 기업이 거의 없더라. 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되는 거지 인수가 네. 뭐 이렇게 뭐 누가 된다 안 된다 블리자드처럼. 하다가 예, 네. 갑작스럽게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드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 알잖아요. 서로 네. 아마존도 알고 애플도 알고 서로 간에 이제 뭐 가격도 서로 점치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유, 나이키도 한데 뭐 디즈니까지 인수에 올라왔으면 별로 이렇게 약간의 좀 뭐랄까요 몸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식상해 버려요. 그래서 보통 안 되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트위터가 예전에 네. 맨날 허건나 인수가 누가 한다 뭐 디즈니가 한다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있습니다. 맞아요. 트위터는. 네. 그래서 보통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게 미국 기업인데 글쎄 펠로톤이 그걸 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네 개 기업이 조금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되면 좋겠죠. 근데 실제 현재 펠로톤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120억 달러가 된다고 그래도 감지를 할 거예요. 주가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일단은 M&A 기사가 미국 주식에는 호재 인식하기 때문에 되면 좋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기사는 끝내고
막 나온 기사 한번 체크해보고 네. 시장 시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 혹시 아시죠? 저희가 장 출발을 못 봅니다. 아 그렇죠. 아시죠? 네네. 장 출발을 보려고 그러면 네. 3월 이후에 네. 시장이 좀 바뀌면 시간이 바뀌면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썸머타임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썸머타임 기다리셔야죠. 네. 썸머타임까지 방송을 쭉 하시길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스피릿 에어라인즈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프론티어 그룹이 이번에 스피릿 에어라인을 인수하면서 스피릿 에어라인즈는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11.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략 인수가는 66억 달러 인수한답니다. 뭐 이런 기사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이제 펠로톤 기사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나이키 여기는 없습니다만 애플까지 디즈니까지 포함돼 갖고 상당히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누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뭐 한번 사갖고 반짝 한 팔아보겠다 하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만약에 이제 인수가 되거나 아니면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 매수하신 걸로 하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에너자이저는 이게 그 실제 팬데믹이 걸리고 시작되면서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적 좋아지고 왜냐하면 다 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집에 있다 보면은 한 번 더 누르죠. 리모컨도 한 번 더 누르게 되고 건전지를 더 많이 쓴다. 건전지 더 많이 쓰겠죠. 물론 이제 에너지 쓰시는 분도 안 쓰시는 분 계시겠지만 네. 어차피 건전지에 대한 사용도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이번에 좋았고요. 주가 5.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에너자이저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로 보는 어떤 금리 환경이라든지 오미크론 또 공마 이슈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좀 헤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스브로 장난감 만드는 기업입니다. 혹시 아시죠? 헬스브로? 헬스브로 아마 딱 보면 우리 체포건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 저기 뭐죠? 아 스타워즈 같은 장난감 그 성인용 네. 봉 휘두르고 봉 총 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인데 우리 국내에 지금 탑 50개 종목 중에서 10위권에 많이 보여요. 종목. 아, 의외로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의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인데 왜 헬스브로일까? 잘 이해가 안 가. 아마 기관이 많이 보유한 걸로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하여간 10위권에 있는 그 종목인데 이것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배당까지 약 3%를 올려주면서 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적을 잘 발표하는 기업들이 배당도 올려주는 성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를요. 그다음에 타이슨 푸드는 대한민국을 치게 되면 육가공 업체입니다. 육가공 업체에 뭐가 있을까요? 한국을 이런 게 뭐가 있죠? 하림에 가까운 하림, 그런 기업들인데 많이 커. 예, 지금 4.2%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97센트를 예상했는데 진짜 어닝은요 2.87 나왔으니까 몇 배입니까 이게? 와. 엄청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슈퍼닉 서프라이즈. 네, 그러네요. 거기다가 지금 약 10억 달러 정도의 생산성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지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가는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슨 푸드가 4.2%면 상한가 느낌. 무거운 주식이니까 그렇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지난 실적에서 이제 그 반도체 칩 부족 때문에 주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때 9.7%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까지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한 가지 발표했는데요. 대략 북미 쪽에 있는 공장 8개 공장에 생산을 감축하겠다 내용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기차에 대한 관심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가 칩 부족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아마 지금 주가가 한 19달러 정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스노우플레이크 말씀드렸는데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가 오늘까지 본 기사 중에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인데 가장 실적을 좋게 발표할 만한 기업으로 이걸 많이 얘기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스노우플레이크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 없이 모건스탠리는 업그레이드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퀄 웨이트 중립에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 실제 매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해서 기사가 나와주면서 4.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스노우플레이크 이 클라우드 업체인데 상당히 많이 관심 갖지 않았습니까? 세포원님 뭐. 네. 스노우플레이크도 사실 국내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원래 이제 워렌 버핏이 버핏셋웨이가 신규 상장 IPO에 원래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스노우플레이크 때는 사실 베팅을 하면서 뭐 워렌 버핏이 최초로 투자한 IPO 종목이다 이러고 좀 핫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도 스노우플레이크가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뱅크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률이 늘어나게 됐을 때 비즈니스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 같은 데이터 사용률이 늘어난 트렌드 내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을 한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주주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적자가 제가 한 번만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피디님? 이것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습니다만 적자가 아이고. 2019년 0.64달러 마이너스입니다. 2020년 1달러 26센트 적자, 작년에 1.87달러 적자를 보여주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매출은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데 네. 실제 결과치가 조금 적자로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서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그 매출은 근데 상당히 많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예, 증가하고 그러니까 있네요.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적자폭도 빠르게 줄면 좋은데 매출 증가하고 적자가 증가하는 이상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저걸 사실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만큼 투자 캐펙스가 공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은 유니티나 뭐 아니면 이런 스노우플레이커 같은 정보들이 전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 그 넘버스라고 해서 숫자는 좀 약한데 스토리가 되게 매력적인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금리 인상되는 현재 국면에서 사실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투자의 난이도는 조금 높은 종목으로 보는 게 맞을 맞아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문제가 이제 금리 환경에서는 쉽지 않은 종목들인데 실제 매출은 정말 끝내주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사실 뭐 이렇게 빨리 증가한다 그러면 뭐 적자폭도 빨리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출발하기 전에 오늘 선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하려고는 얼마 남았죠? 한 시간 남았습니까? 한 시간 좀 안쪽 남았네요. 네. 자, S&P500이 0.26% 플러스고요. 다우가 0.16% 플러스. 나스닥이 0.45% 플러스인데 그냥 플러스가 아니었고 제가 출발하기 전에만 해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큰 건 다 지나갔고 짜잔한 것만 남았는데 짜잔한 것도 봤더니 잘 나올 것만한 그런 기대가 커지면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맵을 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맵은 이게 보니까 저푸른 초원이죠. 네. 푸른색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냥 파란색이 다 물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혹 보이는 뭐 약간 단풍색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등을 좀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테크도 마이크로소프트가 0.02% 플러스, 애플도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구글과 페이스, 아마존, 테슬라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디즈니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39%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즈니가 최근에 주가를 심해갖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원래 그렇거든요. 디즈니는. 원래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쳐있죠. 아, 진짜 못해먹겠다 할 때 약간 반등하는 그런 종목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번에 제가 주말 라이브 때 저희 네. 이한 교수 같이 얘기할 때 그 테마파크에 가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 그때 혹시 기억하시죠? 4인 가족이 1박 2일 가는데 네. 디즈니 테마파크 가는데 네. 비용이 네. 한 200여만 원 들었다는 거. 200여만 원? 200여만 원. 네.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1박 2일 코스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거. 그러니까 열리기만 하면 돈을 막 벌리는 거죠. 근데 열리기가 안 못 열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내고 가요? 200 얼마씩 내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가겠죠. 우리 태국 가시죠. 그런 분들. 왜냐면 이제 중요한 게 추억이지. 네네. 추억을 돈 살 수 있겠냐면 한 가는 거죠. 근데 좀 과다하게 비싸게 하지만 네. 솔직히 그렇게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한 내 생각을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 자연농원도 얼마 받습니까? 자연농원 4만 원 받았던 것 같은데. 자연농은 더할 거예요 지금요. 올라가지 않. 아니, 네. 아 예전에 자연농은 만약 1박 한다, 1박 한다 그러면. 아 지금은 엄청나게 엄청 올라갔을 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도의 차이지만 열리기만 하면 시작이 좋아질 것 같아. 그때까지는 농담 아까 농담 삼아 얘기한 거. 네. 디즈니는 어제까지 테마파크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 열리는 시기에 주가도 반등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장현진님께서 총 7개 정도 국지를 시장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뭐 오랜 동안 그 부사장님 팬으로서 계속의 청취자 역할이었는데 또 사회자로서 이렇게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리가 너무 잘된 국면이었고요. 정말 명불허전인 것 같고 제가 오늘 글로벌 그 오프닝 멘트로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멘트를 썼는데 아 제가 봐도 미국 투자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은 역시 부사장님입니다. 아, 제가 아니, 오늘 정말 감동받아서 네 사회자가 아니라 정말 팬으로서 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 작가 안 되는데 맞으세요. 아, 왜냐면 이제 네. 그 이제 밤에 제가 이제 네. 그 좀 아침 같이 하잖아요. 네네네. 지쳐갖고 네. 뭔가 좀 결단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또 체포이기 때문에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12,000명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장인재님 보낼 수 없습니다. 네, 빨리 네. 붙잡아 주시고요. 네, 댓글 하나만 보여주시고요. 네, 네. 저희 부사장님 보낼 수 없습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저희 대치 뭐죠? 네 WM 센터 대치점에서 최파고님을 위해서 자 이렇게 뭐 잡아주세요. 혹시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위스키 아닙니까 위스키? 아니, 위스키. 그럼 제 콕 뭐 하여튼 이렇게 제 네. 이렇게 네. 이제 잡아주셨어요. 네. 아, 뭐 이렇게 응원. 네. 아 보시나? 네. 네. 이렇게 또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저희한테 아, 먹는 네, 이렇게 네, 아니, 뭡니까 이게 무슨 음료죠? 아, 저도 정말 생각지 못하게 저희 대치점의 사무실 동료분들께서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 커피랑 간식 오늘 스태프분들 아, 준비해 주셨고요. 네. 오늘 그 고생해 주신 오늘 장우석 부사장님도 네. 꼭 이따 커피와 그 간식 대접하겠습니다. 아, 예.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요거 내일 드셔도 되는 거니까요. 아, 네. 저녁에 드셔도 네. 내일 아침에 드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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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먹을 음식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나는 명언이십니다. 나는 격언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2월 10일 나오고 있는 CPI가 있지 않습니까? CPI가 지금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략 전망은 7.2%인데 7.2% 나오면 뭐 안도인데 그 이하 나오면 안도고 근데 이제 좀 높아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7.2%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많이 예상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날 많이 나오면 또 주가 빠지겠죠. 근데 네네.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월화수까지는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만 좀 긴장하시면서 지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또 이제 시장까지 같이 이제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저희 오늘 처음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의 이 순간이 아직도 꿈 같은 순간이고요. 뭐 네. 글로벌 라이브에 패널로 출연했던 것도 제게 꿈 같은 순간이었는데 네. 지금 제가 사회자로서 또 박 선생님 그리고 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고 사실 구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응원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아까 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새해는 매일 저녁 9시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도 이제 초반에 너무 긴장이 되는 바람에 막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오늘 나와주신 이제 뭐 장희석 선임 매니저. 저희 팀장님하고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 또 박상현 전문위원님께서 또 이제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무사히 예, 첫 진행을 좀 마치게 됐는데요. 조금만 제가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내일은 조금만 더 예, 부드러운 진행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9시에 또 찾아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